분사하고 분사구 문제를 풀 텐데, 이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분사는 되게 이렇게 컴마가 있는 게 일반적이니, 분사구문은 컴마가 있는 게 일반적이니까 컴마를 기점으로 해서 주어 일례문을 쳐가지고 푸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다른 경우는 가장 가까운 명사이거나 또는 주어인 경우가 있는데, 1번하고 2번은 주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번은 데나가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있었어요. 읽으면서가 되겠죠. 이 팝콘은 파인 괜찮아 보였지만 맛은 탄맛이 난다 해서 타게 되었으니까 이디고, 만약에 음식이 버닝한 맛이 난다라고 하면 실막그 남한테 탄 기운을 전달해 주는 것이니까 어찌 보면 맵다 그런 맛으로도 쓸수 있는데, 이때 팝콘은 실은 매울 수도 없으니까 이디가 될것 같습니다. 4번은 윈도우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튀긴 음식이니까 음식은 튀겨지겠죠? 그다음에 6번하고 7번은 분사구문인데, 희가 인스파이어 하는지, 인스파이어 되는지 모르겠다면, 바이를 골라서 PP 형태를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콘서트에 영감을 받아서 그 사람이 놀라운 음악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7번은 위가 아는지, 노 하는지 노 되는지 모르면 내 목적어가 있으니 이렇게 또 ing로 하면 되겠죠. 8번은 네가 서 있으니까 스탠딩. 9번은 이그조스트가 납니까? 무슨 말이죠? 네. 피곤하게 만들다라는 뜻이니까 이 사람이 피곤하게 된 것이므로 이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10번은 여기가 네모가 돼서 뱅글뱅글 돌고 있으니까 ing 하면 되겠죠. 이번에 1번은 맞습니까? 네, 2번은 맞습니까? 아이고. 네. falling leaves 하면 지금 떨어지는 잎이고, fallen leaves 하면 이미 떨어진 잎이니 우리나라 말로 낙엽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을에는 낙엽이 많으니 fallen leaves가 됩니다. 3번은 맞습니까? born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I was born인 강조해서 이렇게 쓰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수동태로 쓰는 게 대부분이니까 수동태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having been born이라고 하거나, 왜냐하면 그 전에 태어났으므로 BP만 놔둬도 되니까 본이라고 써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5번은 맞습니까? 5번이 맞으면 여기 있는 아이가 똑같아서 생략이 됐다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내가 지갑이 되는 것인데, 그지? 예, 그럼 안 되겠네. 그래서 지갑은 훔쳐지고 내가 경찰서 가는 것이므로 얘를 앞으로 보내서, 아이고, 른 하거나 또는 마이 왈리 스톨른 해도 그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빙이라는 말 자체는 실은 뜻이 없으니까 생략해도 된다라고 해서 분사구문에서 많이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6번은 맞습니까? 이때는 몇 분이 남아있다라고 해서 앞에 있는 명사의 네모를 치면 미니트니까 몇 분이 남겨져 있으므로 PP 형태가 좋을 것 같아요. 7번은 맞습니까? 7번은 여기다가 빙칭조라고 적어서 나실 나타내는 빙칭조를 써주고, 컴마 다음에 위를 써가지고 어떤 것? 다른 조를 표시를 해줬죠. 이렇게 쓰면 되게 애매한데, 어쨌거나 독립분사구문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8번은 맞습니까? 네, 카가 왓시 되는 것이므로 맞는 것 같습니다. 10번, 경찰에 잡혀서, 그 사람이 잡혔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담장에 기어 올라갔다. 아 이거 어렵다. 드레스는 뒤에 이렇게 나오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 남자는 옷이 입혀진 것이므로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옷 앞에 되게 인을 쓰는 경향이 있어서 인 블랙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초콜릿을 좋아해서 러빙 초콜릿 이렇게 쓰면 되겠네. 거리를 가로 질러가고 있는 저 소녀 아십니까? 저 소녀 아십니까? 거리를 가로 질러가는 거리를 가로 질러가는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 남자애가 직접 달려가니까 ing로 쓰면 되겠죠? 자 문제가 이렇게 되네. 28번 뭐라고 했어? 1번이었어. 네. 1번은 분사 문제인 것 같은데 분사 문제는 가장 가까운 명사에 이렇게 뇌물을 치는 것이니까 이 스포츠가 남한테 뭐를 주는 것이므로 즐거움을 주는 것이므로 exciting 하면 되겠습니다. 29번에 A는 뭐라고 했어요? 두번째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능동수동 문제가 되겠죠? 능동수동 문제는 해석으로 벤 하는지 벤 되는지 보면 되는데 벤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목적어가 있고 없고로 풀면 되므로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 같습니다. 벤은 혹시 무슨 말? 비번은 분사 구문 같죠? 콤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콤마가 있고 이세 네모를 쳐서 이슨 위인 아마 허클베리 핀이라는 소설 제목 같죠? 그럼 허클베리 핀이라는 소설이 라이트 되는 거니까 PP 형태로 동그라미 치면 되고 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바위가 있으면 대부분 PP가 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C도 분사문이네요. 그죠? 네. C도 콤마가 있어서 분사 구문이니까 10번 앞에 있는 뭐? 헉이라는 허클베리 핀이라는 주어의 뇌물을 쳐서 주어가 하는지 받는지 주어가 체인지 하는지 체인지 되는지 보면 되는데 이때 헷갈리면 뒤에도 명사가 있으니까 ing가 답이 될 것 같아요. 최종 답은? 5번. 5번입니다. 10번에 A네요. 원래 비동사 다음에는 형용사가 오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서 I am beautiful 또는 I am handsome 하는 것처럼 뒤에 형용사가 오지만 이미 형용사가 왔기 때문에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B는 많은 큰 도시가 가지고 있는데 커다란 빌딩을 그것은 스카이스크레이퍼라고 불려오집니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1위가 되고 C는 러닝이 조가 되죠. 러닝이 좋으면 동명사가 좋으니까 동명사는 단수 취급 혹은 S가 없으니까 단수 취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혹시 스카이 스크레이퍼는 뭡니까? 높은 빌딩. 네. 라고도 하고 하이라이즈 빌딩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멀리서 보면 이렇게 막 손톱으로 하늘을 긁는 것처럼 보여서 스카이 스크레이퍼라고도 하고 예, 하이라이즈 빌딩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은 항상 있었어요. 옛날에 피라미드를 보는 것처럼. 근데 어떤 것 때문에 갑자기 초고층 건물이 안 생기다가 생기게 되었냐면 엘리베이터가 발명됐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을 때는 높이 지어봤자 거기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피라미드도 뭐 지어봤자 위까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언제더라? 아무튼 한 200년 정도 전쯤에 그 안전한 엘리베이터가 발명이 되어서 예, 그때부터 초고층 건물이 올라갔고 그전에 이제 말이 이렇게 막 끌고 그랬어요. 말이 이렇게 잘못하면 사람도 다치곤 하겠잖아. 그래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원래는 수동태가 되면 목적 없는 게 일반적인데 뒤에 명사가 있는 수동태 같은 경우가 시험에 잘 나올 수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A가 B라고 이름 지어지다, A가 B라고 불리워지다, A가 B라고 생각되어지다, 이런 단어들은 뒤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동사들이니까 이제 외워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중학교 때는 be named 하고 be called가 가장 잘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 31번이죠. 31번 뭐라 그랬어? 2번. 아, 2번이라고 그랬어요. 프로보노란 말이 있네요. 우리나라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외국에 특히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이제 그 좋은 일을 하려고 맡은 일인데 실은 돈만 줬고 돈 있는 사람만 변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시간을 할당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시간을 항상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고 프로보노라고 합니다. 변호사는 아예 제가 알기로 미국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은 무조건 그 공짜로 또는 굉장히 싼 가격으로 해야 되는 것을 보고 프로보노라고 하는데 이 영어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가르치는 것은 프로페셔널 워크인데 뭐뭐로 언더테이크 되는 이니까 이거를 언더테이크는 네, 떠맡다나 착수하다 등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BP 형태가 좋겠죠. 떠맡아 지는 것이니까 앞에는 일이. 그렇게 하고